오바마 케어 대체 의료 보험 프로그램인 트럼프 케어 연방 상원안의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다음 주 표결을 앞둔 상원의 트럼프 케어 내용을 김경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5월 연방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 케어 통과는 다음 주 연방 상원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에선 하원에서 통과시킨 트럼프 케어 내용을 수정 공개했습니다. 보험이 없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던 오바마 케어와는 달리 하원안과 마찬가지로 의무 가입 조항이 없습니다. 이는 직장 보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가장 문제가 됐던 보조금 지급에 관한 내용에선 하원 법안은 나이에 따라 보조금 혜택의 차이를 뒀었지만 상원에선 350%까지 보조금 지급 혜택을 주는 것으로 조정됐습니다. 350%는 연방 빈곤선 수입의 350%로 기존의 오바마 케어는 400%까지 보조금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메디케이드 혜택은 연방 하원 법안에선 2020년부터 폐지되는 것이었지만 상원에선 2024년에 폐지를 하겠다고 변화가 있습니다. 또 하원에선 2020년까지 메디컬 연방 예산 축소가 예고됐었지만 상원에선 2020년까지 현재 기금의 90%를 유지하다 2023년까지 매년 5%씩 줄여나가는 것으로 점진적인 변화로 선회했습니다. 또한 실버 플랜의 경우 2019년까지 디덕터블 혜택 등 소득이 적을수록 보조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고 환자가 진료 시 받을 수 있는 피검사, 처방약 등 10가지 기본 진료는 각 주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기존의 혜택 유지나 축소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고 우울증 등 정신건강기금이 신설됐습니다. 김종란 이유케어 매니저는 연방 하원보다 상원의 혜택 기준이 완화됐지만 오바마 케어보다는 부족한 것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원 법안도 그 현재 있는 오바마 케어 법안보다는 굉장히 안 좋은 법안이에요. 메디컬 익스펜션이 사라지는 것도 맞고 커스트 쉐어가 커스트 쉐어에 대한 그 보조금이 2019년 이후에는 사라지는 거고 그다음에 텍스 크레딧도 이제 350% 미만의 수입에 따라 사는 거지만 400%에서 줄어든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메디컬 펀딩이 이제 줄어든다는 거 봐서는 사실은 상원 법안도 지금 현재 있는 그 메디컬 예산보다는 줄어드는 건 확실한데 상원에서 공개한 트럼프 케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감을 표시하며 별로 조율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